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1467년 명성화 3년. 도총사 이준이 치게 하기를 영흥인 전 사지 김어주, 전 준원전지 김영로, 전 천호, 장자익, 전 숙릉직 최맹손 등이 그 읍수 김을손을 잘 보호하여 살렸으니 청컨대 논상하소서하는 임금이 즉시 명하여 김영로는 한 작업을 뛰어 거산 찰방에 제수하고 김어주 등 사민도 또한 아울러 한 작업을 뛰어 올려 제수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영흥의 이민 등이 유서를 보고 글을 써서 회개하기를 이 시에는 몰래 불귀한 마음을 품고 난리를 선동하여 무리를 곤혹하였으나 신등은 멀리 해빈에 처하여 스스로 조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성류가 아래로 천신에 미쳐 신등은 역순을 명확히 알았으니 누가 충의를 분발하여 토적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오백창이 치게 하기를 안주 향리 승효 등이 함길도로부터로 돌아와 영흥의 경계 부로라산에 도착하였더니 사람이 병사 백여 명을 거느리고 험한 데를 점거하여 목책을 설치함이 있었는데 승효 등을 잡고 따라온 것을 묻기에 승효가 대답하기를 읍제를 따라 함길도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간다 하니 그 사람이 이르기를 신천호가 우리들을 거느리고 여기에 와서 주둔하여 평안도의 병사를 방비하여 너는 가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능승군 구치관 우의정 홍윤성 우참찬 김국광 병조판서 이극배를 불러 의논하기를 최윤소는 도리어 간적에 아부하여 거짓말을 헛되이 날조해 사람으로 하여금 경혹하게 하였으니 참소하여 전시하면 인심이 속히 진정될 것이다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진실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도총사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완구 셋 총통 250 화차 5부 화전 400개, 화약 27건, 각공 1,000장, 궁현 5,000개를 군기시 부정 송의, 전절제사 이원량, 전부사 강상보, 전군사 김치형에게 주려 하고 약장 5인, 별군 10인, 전나 50필을 겸사복 홍원로에게 주어 보내니 너는 모두 받고 송의 외에 나머지는 임사함이 좋겠다 하고 또 유시하기를 시겸 200석을 강원도 관찰사로 하여금 안변으로 전수하게 하였으니 너는 그것을 취하여 써라 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한량 공사천 향리 영리 서리 봉래인으로 재력이 있고 또 스스로 종군에 응모한 자는 군기를 점검하고 정제하여 보내고 비록 몸소 이 시혜를 잡지 못하였더라도 진실로 능히 진영을 따라 승전하였으면 지기가 있는 자는 뛰어올려 금들을 천인은 영구히 속량하여 언들을 향리 영리는 면역하여 언들을 주고 그 공로의 등급에 따라 공신의 칭호를 내려 그것을 중위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관상감의사 아뢰기를 경도의 곤방이 낮고 또 수구와가 관할한 까닭으로 숭의문 흥례문 두문 밖에다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였으나 근자에 일찍이 수축하지 못하여 혹 메워져서 막혀 물이 얕고 혹은 막혀서 매몰되어 터가 없으니 원컨대 깊이 파서 저수하고 개 안에 식목하여 기맥을 기르소서 한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호재 전지하기를 경상년에 제읍의 군자 및 10만석을 함길도의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등의 고을에 조전하라. 그러나 일시에 순하기가 가장 어려우니 마땅히 헤아려서 서로 계속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주시록 42권 세주 13년 6월 21일 가빈 두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가 아뢰기를 최윤손의 머리를 참수하여 전치하면 누가 마음이 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유수를 받들고 관자가 많은데 만약 듣고서 의혹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는 임금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세주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1일 가빈 세 번째 기사. 김건희 하직한이 내전에서 인견하고 함길도의 지도와 약재를 주어 도총사 이준에게 붙이게 하였다. 세주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1일 가빈 네 번째 기사. 승종의 전교하기를 모든 비밀을 보고하고자 온 자는 정원에서 먼저 물은 뒤에 아래는 까닭으로 사기를 누스러하는 자가 잠언 많으니 이제부터는 만약 오는 자가 있으면 먼저 아래는 뒤에 묻게 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을미용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능승군 구치관 조혜정 추향 우참찬 김국관 이조판사 한계희 호조판사 노사신 중추부 지사 고종직 제장, 겸사복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임금이 바늘에 들어온 제신에게 묻기를 누가 무경을 강할 자이냐 하니 진무, 김맹, 겸사복 두 사람이 강하기를 원하고 김맹이 따라서 함길도의 인민은 위무할 방책을 진다라는 임금이 세자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고하여 가르치니 너는 살펴서 들으라. 대저 너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학문을 넓게 하고 대신을 공경하는 이두 가지 일뿐이다. 학문을 넓게 하면 덕이 높고 업이 넓어지고 대신을 공경하면 높으되 위태롭지 않고 이것을 돌이키면 몸은 반드시 재앙이 되고 국가는 반드시 상실하니 너는 마땅히 낮추어서 스스로 기르는 것을 고훈에서 배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술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이제 간택한 문신 107인에게 주역, 역학, 계몽, 예기, 주례, 좌전, 강목, 송원, 전리호, 두시, 이백, 동파, 장자, 노자, 열사를 나눠주고 기한을 세워 다 읽도록 하라 하였다. 세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도총사 이준이 함흥을 출발하여 함관령 아래 신원에 돈병하고 진북장군 강순이 홍원에 있으면서 지인 김경래를 보내와서 고하기를 그런데 이 시에는 야인에게 창봉하여 군세가 매우 승합니다 하고 또 함흥 정병 한득이가 와서 고하기를 그런데 북청의 아리가 아뢰기를 이 시에는 오진의 병사를 뽑아 이달 19일에 이성 다보동에서 머물고 27일에 북청 홍원에 들어왔는데 여수 김징이 병사를 거느리고 거산에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강순이 또 그를 준에게 주기를 이달 20일에 내가 종계 산계의 두 고개 아래에 이르러 결진하였는데 북청 정병 최복씨가 와서 고하기를 여수 이약동은 군대 4대를 거느리고 본부의 종고대에 주둔하고 김정은 군사 4대를 거느리고 차기에 주둔하였으며 갑산은 이미 이성의 북동 고사리포에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준이 대답하기를 평로장군 박중선과 헤아려서 종계 산계로 길을 나눠 진입하고 절도사 허정 대장 김어유소는 양화로부터 들어오되 강수는 바로 제장과 북청에 진입할 계책을 의논하라 하니 맹파장 이숙기가 말하기를 북청에 들어가 증거하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읍내에 수목이 있어 벌목하면 목책을 하니 한 가지 이롭고 먼저 창고에 곡식을 점거하니 두 가지 이롭고 적의 소굴에 비밀히 접근하여 형세를 탐호하기 쉬우니 세 가지 이롭습니다. 평포에 유둔하면 세 가지 불리함이 있으니 군사가 들에 처하여 장맛비가 열흘을 연다르면 활이 풀리고 갑옷이 무거우니 한 가지 불리하고 앉아서 군량만을 허비하니 두 가지 불리하고 종고대의 물이 창이라면 군사가 거느릴 수 없으니 세 가지 불리합니다. 하니 강순이 탄식하기를 오늘의 계책은 이숙기가 제일이다 하니 제장이 모두 옳게 생각하여 드디어 종계령을 넘어 북청에 들어가 주둔하였다. 세조시록 42권 세조 13년 6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중, 홍옥, 금중, 이만 등이 살고지 목장의 말을 훔쳐다 잡았으므로
노원 역자 이지등이 붙잡아 고환의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장신하게 하였는데 모두 승복하여 명하에 남은 무리를 붙잡게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함길도 관찰사의 어세공에게 치사하기를 본도의 영로가 소유하니 전신 외에 물선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진북장군 강순이 도총사 이준에게 거르르 주기를 우리 군사가 북청 앞 평야에 주둔하니 북청 정병 김원생이 와서 고하기를 이 시합이 패배 90인을 거느리고 본부에 이르러 군량을 허투고 단천을 향해 돌아갔으며 이에 앞서 11일 사이 이명효는 이승은 이 서승래 맹등미 김박자곤 차운혁 정휴명 등을 죽이고 오직 마현손만은 이약동의 족친이라 하여 비호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고 북정 사람 이숙명이 와서 고하기를 이 시합이 이달 19일에 2만 200여 군사를 거느리고 본부에 이르러 군량을 허투고는 이성으로 향해 돌아갔다고 하며 또이 시합이 이명효와 홍은 북정 이성 갑산의 병사를 거느리고 북청의 여주을현에 주둔하고 이 시에는 단천 이북의 제진의 군사와 야인 500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성 고사리 포로부터 북청의 두 어소까지 관군을 협공하려 합니다 하고 또 그를 죽이를 우리 군사가 들어온 뒤로부터 노상의 초적이 도적으로 발리한하여 인마를 겁탈하니 왕래하며 변을 보고하는 자가 약탈당할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속히 병사를 산계, 종계, 양화 등의 요로에 보내어 관방을 공고히 하고 또 군중에 역기가 없어 변을 보고하는 것이 지체되어 사기를 잃을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역기를 많이 보내며 또 내가 군사에게 북청에서 울타리를 설치해 오래 있으려고 계획하니 모름지기 수령을 임기로 착연하여 독촉하여 보내주시오 하니 주니 즉시 군관 경정을 보내어 치게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4일 경사 첫 번째 기사 상정소 당상이 각각 새로 정한 대전을 가지고 들어와 아뢰니 임금이 승지 등으로 하여금 박의하고 고찰하여서 정하게 하고 한참 있다가 사정전에 월당에 나와 영승군 이부에게 명하여 공훈을 내어다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진북장군 강순이 북청으로 진입할 적에 절도사 하종이 의논하기를 대군이 만약 관부에 응거하여 결진하면 화곡을 집어봐 백성이 원망할 것이니 내가에 진을 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강순이 말하기를 대사를 이룬 자는 작은 패단을 들어보지 않는 것이니 이제 정로가 사방으로 통하는 땅에 처하여 울타리를 설치할 만한 목석이 없다. 만약 적병이 밤을 타서 돌게 가여 오면 무엇으로 방비하겠는가 하였으나 하종이 굳이 우기기를 그만두지 않으므로 비장 김교가 말하기를 부중에 응거하여 결진하여도 창고가 그 안에 있으면 적병이 비록 오더라도 좋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드디어 그 계교를 따라 부내에 진영하였다. 강순이 사절로 하여금 사람마다 각각 나무를 벌채하이다. 안에는 목책을 설치하고 밖에는 녹각성을 설치하게 하였더니 사절이 분기를 다투고 힘을 다하여 잠깐만에 이루었는데 매우 견고하였다. 또성 밖에다 구덩이를 파괴하였는데 밤 사경에 이 시해가 1만 6 6천여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수격으로 포위하여 그 서면을 공격하니 거의 무너지고 또 물의 상류를 막아 우리 진영에 흐르지 못하게 하여 분해의 여사에 불을 놓아 사르고 화전을 놓아 북을 치고 떠들며 크게 부르짖으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습니다. 또 오랑캐 말을 하여 기세를 폄으로써 삼면을 합공하므로 강순이 군사로 하여가 함매하고 마족을 메고 벽을 견고리 하고 더불어 싸우지 못하게 하니 진중이 고요하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적이 진을 옮기려 생각하고 드디어 차츰 물러갔다가 새벽에 적이 다시 진격함으로 더불어 싸운 지 한참 만에 강순이 본도 사람의 군관 방서동 지등련 이연련 등으로 하여금 적을 부르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미 유서를 받았을 터인데 감히 관군과 항거하느냐 하고 대의로서 효유하고 화복으로 계설하니 적이 혹 유서를 구분하여 보는 자가 있었다. 강순이 전흥민
정 흥덕으로 하여금 뉴스를 가지고 울타리 밖에 나가 적에게 보이게 하였더니 적이 둘러서서 피어보더니 잠깐만에 이 시에 이 시합 이 명회 등이 독전함이 매우 급하였다. 물러나 배반하는 자두 사람을 참수하여 머리를 창대 위에 걸어서 군중에게 보이니 군중이 다리를 떠는 모두 창을 안고 진격하여 모두 10여합을 싸웠다. 김교는 울타리 남쪽 모퉁이를 감당하여 방하였다. 적이 김교의 거느린 군사를 엿보니 모두 나약하여 매우 쉬운 것을 알고는 정의한 병사가 다 한데 모여들어 공격하니 화살이 비와 같으므로 우리 군사도 분발하여 다투고 쏘아서 적이 감히 당해내지 못하였다. 사상함이 셀 수가 없었으나 이숙기 남이가 살상한 것이 가장 많았다. 점심때 이 시에는 군색함이 심하여 싸우려면 능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추격이 두려워 길주사람 박의례로 하여금 항복하기를. 우리들은 본시 반심이 없었는데 조정에서 도리의 역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나로 하여금 예결하여 스스로 진달하게 한다면 마땅히 전하를 위하여 이 뜻을 드러내어 아뢰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무릎을 꿇고 흙을 머금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기를. 장군께서 병사를 파하면 내가 마땅히 퇴각하겠습니다 함으로 그때 아군도 화살이 다하고 힘이 다하여 곧 거짓 응하는 채 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우리나라 백성인데 다 죽여서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 만약 말할 것과 같이 한다면 우리도 또한 군사를 퇴각하겠으나 만일 우리를 배반함이 있으면 마땅히 다시 거병하여 무찔러서 남음이 없게 하겠다 하니 적이 바로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적이 처음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보고 곧 이르기를 하루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경고함 이와 같으냐 하였다. 한매는 하물을 입에 물립니다. 옛날 행군할 때 떠들지 못하도록 입에 가는 막대기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5일 뭐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능승우 구치관 좌의정 추향 우의정 홍윤성 우참천 김국관 호조판서 노사신 행조판서 서거정 홍조판서 임원준과 승지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5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진북장군 강순이 사목을 만들어 도총사 이준에게 주기를 이곳의 창고는 아직 완전하니 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지키려 합니다. 1. 종계 상계 등지에 모름지기 원병을 보내어 파수하시오. 1. 원병이 멀리 있으면 성식을 통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연달아 계속 사람을 보내어 변란에 대응할 것을 살펴보시오. 1. 함흥 이남의 인민은 처음에 모두 산에 올라 백단으로 개설하여 점점 돌아와 모였으나 심한 자는 때로 산에 모여 노략질을 하여 훔치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조치를 더하여 정상을 다 효유하시오. 1. 정병, 약장, 전마, 군기, 총통과 변을 고하는 역기는 모름지기 많이 들여보내시오 하니 준이 대답하기를 그를 받고 이시해가 항복하고 퇴각하기를 비는 것을 알았으니 기뻐할 만하나 그러나 뒤의 변란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조치를 더하기를 엄격히 하고 종계 상계 등지는 벌써 김숭해 박사형으로 하여금 군병 6명을 거느리고 나누어 응거하게 하였으며 보내준 사건은 즉시 군관 백김백겸에게 주어 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전 영흥 부사 김을손이 와서 숙배하였다. 처음에 영흥의 백성이 이 시의 말을 듣고 김을손을 죽이려고 하므로 김을손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어리로 적에게 욕되게 할수 없다 하며 하고 자문하고 거짓 주고 땅에 엎어지니 부민이 생각하기를 이미 죽었으니 다시 해를 갈수 없다 하여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불의 김누른 그 무리를 금지하여 함부로 죽일 수 없게 하고 다만 구금하여 관군이 모이기를 기다렸더니 경자사람 석산이 유서를 받들고 반포하여 보이고 부민을 효유하여 이내 역순을 알고서 방면하였는데 김을손의 목 아래 칼의 흔적이 오히려 있으므로 사람이 모두 탈출할 수 있다 하여 다행하게 여기더니 이에 이르러 와서 그 일을 고하였다. 임금이 석산과 고은의 종 박흥미 정평의 종 중경 안변의 종 효동을 불러 어전히 나오게 하고 그 유서를 선포한 이를 묻고 석선에게 면포 50필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각각 30필을 주며 아울러 면천하였다. 이 조의 명하에 특별히 김누르의 향력을 면제하고 또 그도로 하여금 면포 50필을 상주게 하였다.
자문은 자기가 자신의 목을 찌릅니다. 세조실어 42권 세조 13년 6월 20일 무 네번째 기사 의주판관 김순도 창성절제사 박양신을 석방하여 함길도에 가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하였다. 세조실어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희 첫번째 기사 좌의정 최향 우참찬 김국강 호조판사 노사신 형조판사 서거정과 승지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고 시식하게 하였다. 세조실어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희 두번째 기사 형조에 존지하기를 군자부정 구치명은 분대 감찰 진지와 화협하지 못하여 문을 닫고 구류하였으니 그 정류를 신국하고 아울러 감찰을 핵실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어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진북장군 강순이 도총사 이준에게 치부하기를 김교가 거느렸던 별십이 연문 달이 와서 고하기를 적변을 멀리 살피는 것으로 인하여 북청의 경계에 들어가 풀숲 사이에 숨었더니 호련이 일기가 지나가며 이르기를 너는 이 무슨 사람이냐 하기에 대답하기를 북청 사람이다 하니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 시해가 거느린 군사가 양화로부터 홍원에 이르러 직접 도총사의 진영을 공파한다 했습니다 하고 또 구청 사람을 잡아 물었더니 이르기를 이 시해가 명령하기를 3일분에 익힌 음식을 가지고 다시 와서 결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거기 뜨뜻하건대 적의 무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까닭으로 내가 곧 퇴인하여 대문령 아래에 주둔하여서 응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이 네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방을 붙여서 백성을 모집하여 함길도에 납속하고 그 값을 타도에서 받게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정평사람 사직 김상기 영사람 설략장군 장중우 등이 유서를 보고 회개하기를 이제 유서를 받들고 비로소 역순을 알았습니다. 이 시에는 지금 이승에 있으니 군사를 발동하여 남쪽으로 오면 마땅히 힘을 합하여 잡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원도 황해도 최찰사 한개미가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의 삼척진은 강릉진에 이압하여 군사 이래를 두어 절도 부사를 설치하고 황해도의 강릉진은 해주진에 이압하여 군사 이려를 두고 장령진은 옹진 풍천의 두 진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각각 군사 이려를 두고 두며 수안진은 황주진에 이압하여 군사 이려를 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6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찰관인 주아랑 백사수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이천향리 이건 서원 정이흥 원우 등은 모두 향원으로서 전적의 기록을 관작하며 뇌물에 따라 증감하여 부역의 균등하지 못함을 이루었는데 부사 권미 이세보는 서로 이어서 모두 검찰하고 핵실하지 못하였으니 청군대 권미 이세보는 각각 장 100대를 때리고 정이흥 원우는 각각 장 100대에 강원도의 잔영리에 소속시키고 이거는 나이가 70이 차선에 죄를 더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권미 이세부는 파직하여 장을 때리고 정이흥 원우는 100대에 각각 도 3년을 속바치게 하고 이거는 장 100대에 도 3년을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향원은 그 향리에서 겉으로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을 받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하여 남을 속여 사복을 채우던 악덕토 폰관을 말한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동원군 하무 7월 조운사로 행사직 정은을 교리로 김극 겸을 종사관으로 삼아 경상도 연안의 군자 및 10만석을 함길도에 조운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정이 군중으로부터 와서 이를 아뢰는 임금이 비밀이 하였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6월 2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상참 의주에 종친도 의빈도 충훈도 중추부 한승부의 난관을 입참하라는 문기가 없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그 당직 난관으로 하여금 입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강릉진에 나아가 고령군 신숙주 능승무 부치관 연승군 박원영과 의정부 충훈부 워의 당상 승지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한참 있다가 진무 김맹 겸사복 유자광 등을 불러 이 시혜를 잡을 책략을 의논하니 모두 이르기를 적세가 이미 견고하니 해이할 수 없고 이준이 홍은에 속히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강순 유소가 아울러 한 곳에 주둔한 것도 또한 옳지 못하나 병사는 먼 곳에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기에 있으면서 주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의 의논이 다 옳다. 내 생각으로는 강순 등이 도류하여 진경하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다. 만약 속히 단천 의성에 들어가 대군으로 진압하되 곧바로 적이 주둔한 뒤에 지나 오진에 들어가 응가에 앞뒤로 협공하면 적은 반드시 솥 가운데 고개가 될 것이나 한결같이 지시하여 준 것만을 고집하는 것도 불가하니 마땅히 준에게 유시하여 다방면으로 기책을 써서 기회를 타서 승리하게 하겠다 하고 드디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유술을 만들게 하였다. 또 유자강에게 명하여 초원을 세우게 하여 그 재주를 시험하였더니 유자강이 입성하였으므로 임금이 가상히 여기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인하여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당종은 호굴한 선비를 대함이 반드시 먼저 위엄과 분노를 더하여 그 기상을 꺾은 연후에야 맡겨서 등용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친애할 따름이다. 이제 너를 임용하여 장수로 삼아 일녀를 끌고 갔어. 이 시혜를 토벌하게 하려 하나 다만 너는 미천하므로 미천한다는 뭔데 위망이 없어 사절이 따르지 못할까 두려운 까닭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니 너는 마땅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선정만 임을 경상좌도의 부장 김칭을 우도에 보내 각각 1,000명을 징병하게 하고 선전관 김이정을 전라도에 보내어 1,500명을 징병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고산도정 이현, 수성도정 이창, 부수 이효성, 겸사복 유자광, 진무, 김맹, 선정관 최연명 등을 불러 병료를 강하게 하고 명하여 유자광 최연명에게 계좌를 더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상좌도 절도사 이형, 우도절도사 이중령, 전라도 절도사 신주 등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진병한 것은 모름지기 기일에 미치도록 올려보내고 또 이제 경상주와 우도는 각각 2천을 더 초선하여 하며 전라도는 3천을 더 초선하여 아울러 21분의 양식을 쌓아서 사람을 보내어 징발하기를 기다려 수령 가운데 무죄가 있는 자를 가려서 영송하라. 근자의 경기 충청도에 징병한 것은 모두 단약하여 쓸 수가 없으니 경 등은 삼가 이와 같 틈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도총사 이준에게 치서하기를 고은 사람 이양류 서정 박지생 김여진 등은 능히 역순을 알고 그 업수를 살려 보호하였으니 그 공이 가상할 만하여 이제 특별히 이 양료에게 한승부 참관을 제수하고 그 고신은 경정에게 붙이어 내려보냈으니 속히 받아 이 양료에게 주어 상경하여 숙배하게 하고 서정 등은 전의 작업을 알지 못하여 즉시 제수하지 못하였으니 속히 전의 작업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더군데 이제 가는 내 수사 서재 왕유인 이춘무의 말에 내 수사의 미곡을 써서 군량에 보충하였다 하니 그 민간에서 납속하여 서로 교환한 자는 호주의 관문을 빈고하여 거두게 하소서 하였다 거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 시혜가 그 무리 김녀석을 보내어 진북 장군 강순에게 글을 쓰며 소인의 일은 청건대 본도의 군민에게 방문하여 마땅한 대로 대달았소서 하니 강순이 답서하기를 조카의 일은 방문할 필요가 없고 즉시 이미 지게 하였다. 그러나 돈내가 소유하고 농사를 패하여 생업을 잃어서 백성이 의지하고 살 수가 없으니 조카는 속히 나와서 예고하여 자수하라 하였다.
제주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6번째 기사 사역원 정 박쥐를 보내어 피로 되었다가 도망온 중국 사람 남부 광, 왕중무 등 13명을 관합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내었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29일 임술 7번째 기사 호조의 쌀이기를 이제 군자가 명의 쌀 1200석을 가지고 편차로서 경기 포천 양평의과 강원도의 초론 김화 금성 회양 등업 예, 엄마다 200석을 수송하는데 그 인도는 동반은 6품 이상을 서반은 4품 이상을 쓰되 품종과 오부 방리의 사람에게 길이 멀고 가까움을 권장하여 운반할 것을 의논하고 또 연도의 수령로 하여금 각각 경내에서 인리를 친히 거느리고 궁시를 가지고 호송하여서 고도를 방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3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밤에 도총사 이준의 군관 김백겸이 와서 아뢰기를 북청의 싸움에 모두 정병을 청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안변 사람 안등유가 적중으로부터 와서 투항하기를 북청의 싸움에서 이 시합은 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연승군 박원영 영의정 심해 좌의정 추향 우의정 홍윤성과 승지 제장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신숙주 등에게 이르기를 관군이 단약하여 내가 친정하지 않으면 병사를 넉넉하게 주어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친정할 것을 결의하고 병주로 하여금 방을 붙이게 하기를 이 시에는 이미 패배하였고 이 시합은 살을 맞아 죽었으나 백성은 어리석게 고혹되어 오히려 혼미하게 고집하여 깨우치 못하니 내가 친정하지 않으면 살상자가 많을까 두렵고 또 본향의 인민을 위안하려고 장차 7월 초 2일에 서울을 출발하겠으니 경의 한량 공사의 천례 향리로 호종에 자모할 자는 오소에 와서 고하되 그 1소는 동부 사람을 모아 우찬성 윤자운이 감독하고 2소는 남부 사람을 모아 한승부 이윤 이석형이 감독하고 3소는 서부 사람을 모아 병조판서 이극배가 감독하고 4소는 북부 사람을 모아 정성위 심안이가 감독하며 5소는 중부 사람을 모아 도총관 윤사헌이 감독하되 한결같이 어차피 사목에 따라 모집하여 불러라 하였으니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군장이 없는 자는 관하에서 급여하라. 1. 물건과 보상은 모두 스스로 판비하고 양식은 사설의 11분을 판비하여 갖고 11분은 공급하여 판비하되 상세히 무리에게 효유하라. 1. 공이 있는 자는 더클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죄에 있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벌을 받을 것이다. 1. 논상은 먼저 유시와 같이 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3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유자강의 효용함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듣고 불러 시험하니 한번 뛰어서 섬들 수급을 지나고 또 능히 큰 기둥나무를 잡고서 오르기를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는 것 같으니 임금이 겸사복 등을 돌아다 보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유자강과 같이 할수 있는 자가 있으면 또 시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3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어찰로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너는 능히 대병을 거느리고 북도를 억누로 제어하지만 군사가 저거 청원하니 내 제장에게서 기묘한 계책이 나올 수 없어 다만 길을 따라 수레바퀴만을 지키는 것을 불쌍하게 여긴다. 그러나 멀리서 제어할 수는 없다. 내가 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장차 7월 초 2일에 대병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겠으니 너희들은 다 알고 후계를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시로 42권 세조 13년 6월 30일 개해 네 번째 기사 길주의 군민들이 역순에 현혹되어 도리어 이 시해를 옳다 하고 유서를 보고는 글로 회개하기를 이제 유서를 받고 엎드려 성지를 살피니 거기 생각하건대 본도는 풍패의 시골이며 태조께서 용흥한 땅으로서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한
한 가지로 하였으니 본도가 망하면 종사가 위태하고 종사가 위태하면 본도가 망하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제 역신 강효문은 먼저 본도를 멸망하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는 모의를 신숙주 한 명의 등과 안팎으로 상응하여 황해도 평안도 두 도의 병사를 징발하여 모으고 설한영에 와서 주둔하며 또 충청도 수용 진노 하수장으로 하여금 병선 30척을 거느리고 우라토도에 회박하였습니다. 또 산호 최산 등으로 하여금 경원 훈용 온성 경성 등의 진영에 공사 여사를 불지러 거의 다 분탕하고 강효문은 농사철을 당하여 평사 권징 부령 절제상 김익수와 육전의 정병을 거느리고 길주에 도착하여 그 첩의 숙부 이시압과 영모를 모의하여 그 사할 날짜를 정하였으니 형세가 매우 위급하게 된 것을 이시애가 그 아우 이시압이 고하는 것을 얻어 강효문과 그 당녀를 토벌하여 죽이고 즉시 예골하여 계달하리 하였으나 도로에 전하는 말이 평안도의 군사는 함흥에 주둔하고 강원도의 군사는 안변에 주둔하여 인물이 다 죽이고 곧바로 서울을 침범하려 한다 하고 인심이 황혹하고 원근이 소현하여 산업을 피하고 생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여 숨기게 겨를을 하지 못하여 이 시에는 이와 같은 것을 민망히 여기고 병사를 거느리고 적을 방하게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였는데도 도리어 악역한 이름을 받았으니 어찌 인정과 천리이겠습니까 하였다. 그때 단층 군민의 회개 한 말도 또한 이와 유사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1일은 갑자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서 영순군 이부 봉군 정창순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박원형 영의정 심해 우참찬 김국광 호조판서 노사신 승지 등을 불러서 어가를 수종할 여러 장소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안이를 좌상대장으로 윤사헌을 우상대장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이번 7월 초일에 내가 서울을 출발해 친히 이 시해를 정벌할 것이니 속히 도내에 활을 잘 쏘는 백정을 뽑되 호종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각각 30일치의 군량을 충청도 황해도에서는 20일치의 군량을 경기와 강원도에서는 15일치의 군량을 집삼시켜 사람을 임명하여 거느리고 횡재소에 이르도록 하라 하고 또 경기 절도사 권반 충청도 절도사 이복 등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대병을 거느리고 이달 초 2일에 서울을 떠나 친히 이 시해를 정벌할 것이니 경기에서는 도내에 번을 쉬는 별시위 갑사 정병 등을 속히 징발하되 기병을 각각 사서 군량 2두씩과 소재지 고을의 군자미 4두씩을 보병은 사사 군량 2두씩과 군자미 2석씩을 지참시켜 지금 가는 부장 양찬에게 주며 충청도에서는 정병 1,000명을 더 뽑되 기병은 각각 사사 군량 2두씩과 소재지 군자미 2두를 보병은 사사 군량 2두씩과 군자미 2두를 지참시켜 지금 가는 부장 강응겸에게 주어서 아울러 송제 횡재소에 보내도록 하라. 전자에 뽑은 병사는 매우 부실하니 지금 다시 정하게 고르라 하고 또 평안도 절도사 한개미 황해도 절도사 선영 등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대병을 거느리고 이달 초 2일에 서울을 출발해 친히 이 시해를 징벌할 것이니 평안도에서는 정병 2, 3천 명을 뽑고 황해도에서는 정병 1천 명을 뽑되 총통화포 등을 많이 지참시켜 경 등이 거느리고 공원에 이르러 도총사 이준의 지휘를 받으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도총사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보내는 오자경이 정병 1,000명을 거느리고 가니 그대가 그들을 쓰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판서 이극배에게 평안도 절도사의 직임을 임시로 맡기니 김백겸에게 한 작업을 더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능승군 구치관 우의정 홍윤성 우참찬 김국광 등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백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평안도 절도사 한개미가 군사를 거느리고 함길도로 가니 경이 그 직임을 임시로 대신하라 하였다.
세조실로 43권 세조 13년 7월 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 여러 재산과 승지 등을 불어서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고 율원도정 이종을 총통도정으로 삼고 민발정정 우공 유흥무 정준을 부장으로 삼아서 각각 스스로 홍장 5인을 골라 총통군 1,350인을 나누어 거느리고 도총사 이준에게 가게 하였다. 세시로 43과 세조 13년 7월 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어차를 유장에게 주어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내가 친히 정벌하는 것은 비유하건대 마치 부인에게 의지하여 호랑이를 잡는 것과 같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잠도 능히 아침까지 자지 못하였으나 군사를 정돈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못하여 제때 발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작경으로 하여금 정병 1,000명을 거느리고 이달 초일에 먼저 떠나게 한다. 이종이 민발, 정종, 우공, 유흥무, 정종 등 정준 등 5장을 거느리고 총통군 1,350인을 영솔하고 초일에 차례로 떠나니 그대는 5장의 팽배군 각각 25인을 주라. 평안도 절도사 한개미로 하여금 정병 2, 3천명을 인솔하게 하고 황해도 절도사 선형으로 하여금 정병 1천명을 인솔하고 모두 그대에 있는 곳에 모여 그대의 지휘를 듣도록 하였다. 대저 진을 파하고 진을 움직이는데 총통이 최고이니 만약 적진이 이미 혼란하면 여러 군사들은 급히 이때를 틈타라. 이것이 진을 함몰하는 대략이다. 그러나 병사는 멀리서 제어하기 어려우니 그대가 잘 헤아리라. 나도 또한 서울을 출발해 그대의 뒤를 응접하겠다 하고 또 유시하기를. 지금 보내는 선전관 권팽이 창인 1,000개를 가지고 가니 그대는 이것을 받을지어다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2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전 서학 교수 박윤검이 상서하기를 신이 일찍이 두 시를 읽었는데 그 시에 성한 여름의 응준이 새를 공격하고 때가 위태하니 이인이 이르도다. 영재가 풀무지 가운데 와서 창현이 논사하기를 청하도다. 조서로 상전을 인도하여 혀를 올려서 황제의 뜻을 움직이도다. 병법 50가에서 그대의 배가 협사가 되었도다. 응대하기를 굿을 구르듯이 하고 소통하여 문자를 줄이도다. 경륜은 모두 새로운 말이니 신기를 바로잡게 능력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그 기운을 상하게 여기고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마음으로 거기 스스로 허락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적근대 적신 이 시애가 멀리 고조와 증조 때부터 말갈 땅에 가서 국가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는데도 오히려 반역하려는 마음을 길러 관세에 침범하였어. 수령을 마음대로 죽이고 우리 왕인을 죽이고 조정을 능멸하였으니 이것은 신이니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며 천지에 용납하지 못할 바입니다. 이제 성상께서 소관의 근심을 진려하시고 조정의 신하들이 유악의 주책을 도모하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비록 제왕의 만연한 계책이지만 그러나 형세에는 늦고 급함이 있으니 지금 당당한 장수가 군사를 경계 위에 주둔시키고 여러 날 오랫도록 버티면서 한도의 창릉, 부고와 각병, 기계를 하나같이 적의 손에 맡겨 그들로 하여금 모두 분탕하게 하는데 이 시에는 특히 일개 미친 구적이므로 진실로 특히 염려할 것이 없겠으나 만약 오랑캐가 들어와 침략한다면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이를 방비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왕사가 한번 싸움에 임하면 협박당하여 적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름같이 합하고 메아리같이 응하여 전도들이 창을 거꾸로 잡고 싸우지 않아서 이 시해가 스스로 장 안에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대개 우리 함길도는 적수에 아주 인접하여 실로 우리나라의 벌리임이며 육진의 땅도 또한 함길도의 한길의 인후입니다. 지난번에 교화가 회의하여 지어 회의하여지고 무의가 떨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도가 적수에게 몰락되었으나 우리 세종대왕 때 이르러 나라를 개척하고 점차 넓혀서 전대에 능히 복종시키지 못하던 무리를 복종시켰고 옛사람들이 능히 신하로 삼지 못하던 무리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래하여 육진을 새로 설치하고 백성들을 옮겨 채우고 기계를 수리하고 날카롭게 하고 성질을 높게 쌓고 깊게 팠으니 진실로 다른 도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른바 금성탕지이고 대갑 백만이라 하겠으므로 한 사람의 군사가 100명의 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해가 하루아침에 소요를 일으킨 뒤로부터 조정의 소식이 불통하고 백성의 마음이 흉흉하여 상세히 협박당하고 이에 현혹되어 늙은 이를 이끌고 어린 이를 불쳐가 번지하게 농사를 패하는데 관병들은 일찍이 관서에 들어가 험에에 의가의 국경의 위에 고상하지 않으니 거기 금의를 위하여 애쓰기 여깁니다. 이 시해의 무리들이 모두 지졸이요 운년과 마찬년 같은 험조처도 또한 하나의 산이며 하나의 구릉인데 지금 당당한 전체 군사로서 한 개의 작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몸부림면서 나아가지 않으니 신은 거기 모든 장수를 위하여 애쓰기 여깁니다. 승부를 개척하는 것은 성세이고 변통을 아는 자는 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사기를 틈탈 수 있는 때입니다. 성상의 지혜로서 독단하시어 마땅히 먼저 원수에게 명하여 바로 나아가고 바로 이르러 대병으로서 진압하게 한다면 우레가 치고 파도가 흩어지듯이 적일의 근심이 하루아침에 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온성의 교수였으므로 본토 인민의 풍속과 그의 위무하고 방책을 약간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성상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자세한 것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박윤검의 상서 가운데 획책은 모두 쓸만한 것이 못되나 그러나 늙은 사람으로 그를 지은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또한 가상하다. 장차 사용하라 하였다. 박윤검의 사람됨이 경박하고 조급하며 간사하고 탐험하여 일찍이 태하게 했을 때 성균관의 계집종을 몰래 사통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더러운 행식과 절조가 없음이 이와 같았다. 또 이간도 없었으므로 산직에 있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유자강이 상사의 총에 입은 것을 보고 진취하기를 꾀하고자 해 드디어 이 상서를 올렸던 것이다. 곧 성균관 사예에 배명되었다. 응주는 매와 술이다. 소관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이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후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의 부지런함을 비유한 말이다. 극성 탕지는 튼튼하고 손쉽게 처부수기 어려운 성과 그 둘레에 파놓은 못이란 뜻으로 견고한 본거지나 또는 수비하기 쉽고 공격하기 어려운 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대갑 백만은 갑옷을 입은 백만 대군을 말한다. 고상은 날개를 펼치고 뜻을 얻은 듯이 논일입니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도총사의 군관 황사윤 평로장군의 종사관 손소가 와서 아뢰기를 북청의 싸움에서 적은 많고 우리는 적었으나 우리가 능히 굳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매양 가볍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은 1인도 죽은 자가 없었으나 적군은 사상자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이 시합이 유시에 맞아 죽으니 이 시해가 기운이 저하되어 항복하겠다고 빌다가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는데 우리 군사들이 화살이 닿아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적세가 매우 성하여 소재지의 군관이 모두 적에게 붙였고 혹은 산골짜기에 떼지어 모여서 적의 지휘를 받으며 비록 동향의 이웃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붙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죽이기 때문에 1인도 관군에 내부하는 자가 없으며 관군의 치중과 초목은 도리어 검리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북청 이북의 군수 물은 적에게 점거당하였고 홍은의 군수물도 또한 적에게 털려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지금 한번 군사들을 먹이면 이미 다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또이 시해가 싸울 때를 당하여 항복하겠다고 빌다가 강순과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기를 만약 장군이 군사를 물리시고 주상께서 요서를 내리신다면 즉시 마땅히 예고하여 스스로 진술하겠습니다고 하였으나 강순이 그 거짓을 알고도 또한 병수의
때문에 그대로 머물기가 어려워서 물러나 홍원에 주둔하였고, 이준도 또한 함흥에 머물러서 말을 달려 종사관을 보내어 남도의 군수물을 조전하여 사조를 휴양시켜서 후일에 거병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적이 이미 북쪽으로 물러간데 어찌하여 능히 추격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서 주둔하였는가? 이것은 매우 비겁한 짓이다. 그러나 군사는 뭐로서 제어하기 어렵고 승세를 틈타 변화하니 한 가지로 고집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황사윤, 손소 등의 계명을 앞으로 나와서 이 시해와 군관이 항전한 상황 및 병마의 강약과 기고의 많고 적음을 자세히 진술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것이 이른바 아들이 아비를 희롱하는 군사이다 하였다. 황사윤이 잘 설명하고 핑계하여 대답하면서도 잠옷 왕지를 맞추었고, 손수도 아뢰고 대답하는 것이 또한 상세하니 임금이 가상이 여겨서 즉시 황사윤에게 당상관을 임명하고 손수에게 작을 한 작업 더 하였다. 이어서 내탕의 궁검을 내어서 손수 황사윤으로 하여금 스스로 골라서 차고 가게 하였다. 어차를 황사윤과 손수에게 내려주어 준에게 유시하기를, 손수 황사윤의 말을 듣고서 사세를 잘 알았다. 그대들이 모두 잘 처리하고 있으나 격세가 꺾여 약하기 때문에 물러갔는데 이것을 텀탈 만한 기회가 였다. 다만 화살이 다하고 잇따른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격할 수가 없었다니 이것 또한 가한 것인가? 그대들은 마땅히 급히 위세를 다시 떨쳐 현장에 섬멸하는 일을 늦출 수가 없다. 그대들은 자세히 살펴 깊이 헤아리고 이와 같은 유시에 구애되지 말라 하고 또 유시하기를, 그대가 근로하여 한 가지 일로 착오가 없이 능히 여러 군사를 지휘하는데 역적을 격파하고 쫓고 위세를 크게 떨치도록 하라. 이에 특별히 우두머리 되는 여러 장수들에게 약간 상을 주어서 조정에서 가상히 여기고 위로하는 정을 보이도록 하라. 그대는 이 뜻을 여러 장수에게 유시하라. 나머지 군민의 상불은 그대가 그 등급을 상세히 기록하였다가 사건이 평정되거든 곧 아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의 군민 등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은 처음에 비록 적을 따랐지만 실로 모두 정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시에게 유인당하고 협박당한 것으로서 내가 일찍 여러 차례 유서를 내리 협박당하여 다른 자는 모두 죄를 면방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듯하여 이제 또 유서를 내리니 유서가 도착하는 날에 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흩어져 본가로 돌아가서 생업에 안정되고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군전에 와서 투항하여 우리의 장졸과 함께할 것이다. 그 포상하는 절목은 앞에 내린 유서와 같다 하였다. 또 신숙조에게 명하여 도총사가 주군의 군민에게 통용하는 방문을 짓게 하여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처음에 이 시애가 요망한 말로 군중을 현혹하여 말하기를, 우라토도의 수군과 설한령의 육군들이 인민들을 모두 죽이고자 한다 하고 반역을 토벌한다고 성언하고 당뢰를 널리 모아서 질도사 왕인의 수령 교관 만호 등을 마음대로 죽이고 노예에 이르기까지 죽여 없애 하나나 남김이 없었다. 미세가 부엉이가 날개를 활짝 펴듯이 성하자 유서를 거역하는 말이 불손한데 이르니 그 대역부도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다. 도총사가 성상의 위명을 받고서 사도의 병마를 거느리고 와서 역적을 토벌하고 본도의 인민을 초모하고 진북장군 강순을 먼저 보내어 북청에서 군병을 시위하고 국가의 위엄을 선양하였다. 역적 이 시애가 우리의 우민들을 몰아붙여 위협하고 우리의 관군을 능멸하더니 선봉이 한 차례 접전하자 패하여 물러갔다. 진북 장군이 마땅히 군사를 놓아서 길이 구축하여 기어이 섬멸한 후에야 그칠 것이다. 다만 전에 내린 요새에 위협당하여 다른 자는 취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풍패의 고을 백성으로 하여금 봉적에 잘못 걸려서 옷과 돌이 함께 불타버리도록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근사를 거느리고 위엄을 거쳐 우민들이 화와 복을 알아서 스스로 의욕을 풀도록 기다리려고 한 것이다. 함유의 육진의 군사들이 순력을 밝게 알아 이미 진북 장군과 더불어 이 시애의 머리를 베어 공을 세우고 스스로 속죄할 것을 약조하였으므로 모두 장수들이
점차 물러가 주둔하여 적의 평정되기를 기다렸다. 이제 또 유서를 내리어 적을 따른 국민으로서 처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고 종군을 하여 공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국문에 와서 투항하라고 하였다. 오로지 그대들 국민들은 함께 이 뜻을 알아서 서로 알도록 하고 전화 이복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풍패는 한나라 고조가 군사를 일으킨 땅으로 고조는 천자의 자리에 즉위하여 그 백성의 부역을 면해주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제왕의 고향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강순의 군사가 화살이 다하였다고 함으로 군기를 많이 보내고자 하여 병조를 하여금 방을 붙여 사람을 모집하여 수송하게 하였다. 양인으로 3바리를 수송한 자는 이 작업을 뛰어 올리고 천인으로 4바리를 수송한 자는 종량하게 하고 그 업무하고자 하는 자는 병조에 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네번째 기사 임금이 함길도 관찰사 어세공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이 시혜를 겁내어 귀성군에게 기탁하면서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내놓은 모양이 꽁이 숨은 것과 같고 나를 쓸데없이 보내가 두성의 곡식을 허비하고 있다. 마땅히 남도에서 속히 나와 찰방 역성 등을 검거하여 어가를 맞이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함계미 황해도 절도사 선영 등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쓸 화살을 계산하여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경 등이 거느린 군사가 사사 화살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또 따로 수송하기 어려우니 그 고을에서 장전인 통전인에게 1부 2부 또 혹은 3, 4, 5, 6부씩을 지급하여 힘을 요량하여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승종에서 교지를 받으러 오자경에게 치서하기를 통전 2,000부를 황사윤에게 주어 경에게 붙이니 경이 거느린 군사 각 사람에게 2부씩을 나눠줘 이준에게 전하여 주도록 하라 하고 준에게 치서하기를 오자경이 가지고 가는 통전 2,000부를 그대가 수령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오소에서 불러 모은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들도록 하여 그 건장하고 허약한 것을 시험하였는데 합격한 자가 적었다. 홍윤성에게 명하여 모래주머니로 시험하지 말고 장실한 자를 골라서 뽑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3일 병인 여덟 번째 기사 임금이 병기를 만드는 것이 더디고 느리다고 하여 감조관 안훈 임택을 도총부에 가두고 승지 이극증을 불러서 이를 힐책하기를 병기를 만드는 것은 큰일인데 너가 감찰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더디고 느리게 되었다. 이두 사람을 가둔 것은 곧 너를 가두는 것이니 마땅히 속히 물러나가라 하고 정창손 신숙주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임금이 세자를 불러서 이르기를 내가 너를 교양한 것이 지극하였다. 너라면 괜찮지만 만약 광동이라면 대신으로 세자 빈객을 삼는 것이 거의 불가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심혜가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는데 의자에 사부로 삼았는가 하니 승지가 대답하기를 영상을 세자 사부로 삼는 것이 곧 예직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함길도의 군수물자가 능득치 못할까 염려하여 호조에 명하여 사람을 모집하여 수납하게 하였는데 조사, 군사, 한량인으로 관및 일곱석을 함흥 이북에 수송한 자는 한 작업을 더하고 공청사천으로서 사미 50석을 바친 자는 종량하게 하였다. 이때 그 모집에 응하는 자가 심히 많았는데 공청사천이 더욱 많았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도총사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보내는 도총부 도사 한장손이 견사 궁현 9,062개 비궁현 5,121개를 가지고 가서 그대에게 주거든 그대는 이를 수령하라 하고 또 유시하기를 무려 공이 있어 상을 줄 만한 자가 있거든 그대가 본도 여러 고을 면포를 사용하여 상을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유도대장과 오종재장에게 명하여 5번으로 나누어 각각 그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바꿔 숙위하게 하였다.
세조실로 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명 네 번째 기사 진북장군 강순이 임금의 친히 정벌하겠다는 유서를 보고 제장과 더불어 탄식하기를 우리들이 하잘 것 없어 적에게 군부를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사절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 더욱 스스로 분발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절도사 신주 경상좌도 절도사 이형 경상우도 절도사 이중령 등에게 유시하기를 전에 뽑은 도내의 병사가 전라도에서는 3,000명인데 지금 가는 사경 권계이에게 주고 경상좌우도에서 각각 2,000명인데 지금 가는 첨정 심정원 선정관 최연명 등에게 주어서 아울러 서울로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4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선형을 형조참판으로 정난중을 황해도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서서히 군영이 무너져 정병 2인이 압상하니 내 약방에 명하여 굴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7월 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함흥의 경전노 성은 이성의 경전노 우행 등이 유서를 가지고 가서 본고을의 국민을 다 이루고 돌아오니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모두 면천하게 하였다. 경전은 고려나 조선 때각 지방에서 서울에 파견된 경조리가 임시로 묵으면서 지방 관청의 일을 대행하던 곳이다.